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모두 준비하시고 반갑습니다.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성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내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노력을 신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치? 역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쨌든 자 보세요. 아 우리 양일학교 2학년 레슨 7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빨리 좀 끝내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저 시험이 언제라고 그랬죠? 오, 그렇지, 우리 빨리 가야 돼. 자, 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A modular lamp can be made for about $1 and last for about 10 years. 자, 시작! 읽어주세요. 그렇지, 뭔가 좀 모자라, 그렇지? Modular lamp. 시작! 자,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Can be made for, 뭐뭐로 만들 수 있다. Can의 느낌 살린 겁니다. 뭐뭐로 만들어질 수 있다 정확하게 할게요.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읽으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야 비동사 뒤에 make가 아니라 making 아니라 made입니다. made 그죠?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가 뭐라고? 지가 만드는 주인공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대상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쓴 거죠. 괜찮아? 그리고 포인트 하나 더. 요거 짝꿍이야. 그지? 요거로 만들 수 있다. 짝꿍이야. 이 for 딴 거 쓰면 안 돼요. by하고 뭐 to 이런 거 쓰면 안 돼. for 써야 돼. for 무조건. 뭐뭐로 만들 수 있다. 괜찮지?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돼. 자,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원달러로 만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요거 왜 내가 요것부터 설명했냐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수치 앞에 오는 about. 영어는 무엇에서 결정된다고요? 자리. 자, 수치 앞에 about. 무슨 뜻? 뭐뭐에 관하여의 뜻이 아니라 약, 대략의 뜻이야. 그지? 약, 대략 1달러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 괜찮아요? 네. 갑니다. And 그리고 last for about 10 years. 이거 무슨 뜻? 자, 일단 요거는 요거 표기 얘기했죠? 자, can be made가 요거 색깔이 그래. 자, 요거 동사 원 그리고 and로 누구랑 병렬? 동사 to 그지? 네. 그 주인공 누구야? last의 주인공 주어 자리 아니지 모저 램프지 모저 램프 그지? 괜찮아? 모저 램프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단수지 단수니까 last에 뭐 붙였어? 단수로 일치시킨 거 보여? 네. 이거 꼼꼼하게 다 정리해야 돼. 이게 내신이야 내신 그지? 무슨 뜻이야 last? 지속되다 이 뜻이야. 그리고 또 어? 요거 먼치? 먼치? 수치 숫자지? 그럼 요 앞에 about 약 무슨 뜻? 관하의 뜻이 아니라 약 대략이고 얘도 그냥 같이 쓴 겁니다. 수치 앞에 for 무슨 뜻이에요? 아 동안이잖아. 뒤에 숫자 나오면 동안의 뜻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둘 다 쓴 거야. 10년 동안 그리고 대략 10년 동안 이렇게 쓴 겁니다. 다 괜찮아?
그리고 여기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얘 보세요. 여기다 적을게요. 저 너무 저쪽에 있으니까. 우리 last 그러면 지속되다 그러니까 동사로 지속되다. 자, 우리말에 어떤 게 살짝 포함된 거 같아요? 지속된다, 지속되다. 약간 수동태 느낌 나지 않아요? 그치? 느낌 나죠? 그거는 한국말이고, 한국 번역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렇지. 이렇게 쓰면 안 돼. 수동태 불가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쓰는 거죠? 왜 못 쓰는 거야? 수동태는 뒤에 대상이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을 앞으로 쫑 보내야 되는데 얘는 뒤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동사? 일형식. 또는 이형식 동사. 걔네들은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도 만들 수 없어. 그렇지? 근데 뜻이 우리말에 뭐뭐 지속된다의 약간 수동의 느낌. 여기에 착안해서 많이 저 단어를 수동태로 많이 바꿔놓고 장난 많이 칩니다. 괜찮아? 자, 그렇지. 갑니다. 또 따라주세요. It is also very safe. 시작! 읽어주세요. It is also very safe. 아니야, 넌 해석을 하라고. 그것은 누구? 로저 램프, 안전한 상태이다. 또한 안전하다. 자, it can never start a house fire. 시작! 그렇지. 불이 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모조 램프는 절대로, 요거 자리 조심해 주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빈도부산 조리, 자리 시작. 조동사나 비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는 앞에. 외웠었죠? 조비디 일동합. 조비디 일동합. 자, 요거 원래 시작하던데, 원장님. 원장님, 시작하다 이거 원래 일형식 아니에요? 맞지? 그지? 나 공부를 시작했어. 일형식이지? 뒤에 목조 필요 없지? 근데 얘 보세요. 뭐가 있어? 목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자리 보고 우린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로 쓰인 거야? 일형식이 아니라? 타동사인 삼형식 쓰인 거죠. 그러면 시작하다로 읽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야? 그것은 절대로! 그치. 화재, 집에 대, 집 화재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불을 붙이지 않는다. 또는 불이 나지 않는다. 화재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 자, 됐어. Surprisingly, it is very easy to make this magic lamp. 시작! 놀랍게도. 여기 부사 있었다는 거. 무조건 그것이 한 말 붙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짜 주어라고 해서 해석 안 하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렇지. 아주 쉽다. 아니야. 우리 it-to 구조죠. it-to 구조. 얘 원래 어디 자리에 있었어? 요 자리에 있었는데 길어서 it 쓰고 쫓겨난 거죠. 그죠? 우리말 뭐 붙여야 돼? 원래 이 사운드를 갖고 있었어. 그죠? 그것은 쉽다. 뭐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이 마법 램프를. 마술 램프를. 괜찮아요? 자, 여기서 또 시험 포인트 당연히 뭐죠? 이슬. 다른 걸 쓰면 돼, 안 돼? 뭐 디스라든가 뭐 대시라든가 안 되고. 또 예를요. 투가 없는 그냥 뭐 메이드를 쓴다거나 뭐 투가 아니라 메이킹. 에이야, 어떻게 써야 되지? 그렇지. 뭐 요렇게 안 돼. 그렇지? 이 투 구조였었어. 자, 갑니다. How to make a module lamp from a bottle. 자, 시작 읽어볼까? 자, 음은 나는 WH에 투명사가 딱딱딱 붙어있으면 우리말 뭐 붙인다고 그랬지? G 붙이고 저 WH의 뜻을 살려서, 뜻을 붙여서 우리말 G 붙인다 했죠? How는 거의 90%의 뜻이 어떻게의 뜻이야. 그럼 시작. 어떻게 만드는 G. 뭐를요? 모조 램프를. 뭐에서부터? 병에서부터. 그러니까 병으로 이렇게 하면 돼. 에로 정도. 그죠? 푸름 쓴 건 당연히 병에서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저 램프가. 출처. 기원이 되기 때문에 프롬을 쓴 거죠. 자, 1번 갑니다. Fill a clear plastic bottle with water.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명령을 쓴 거죠. 간단하게 명령하듯이 쓴 거죠. 채우세요. 채워라. 뭐를요? 깨끗한 플라스틱 병을. 뭐와 함께? 물과 함께. 그냥 끝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거 적어줬을 거예요. 뭐라고? Fear. A. With. 이건 내신용이야. 내신용. 그죠? 여기에 이제 with가 짝꿍이라는 거 아셔야 돼. 짝꿍.
다른 전인사 쓰면 안 돼. 그리고 물어볼 수 있어서 시험에 여기다가 밑줄 쫙 걸어놓고 여기에 뭐가 어떤 전인사인지 그지? 몇 개 뚫지? 두 개나 뭐 세 개를 뚫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중에 하나를 하나가 되는 거야. 저 부분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야. A를 채운다. 이거와 함께 이걸 가지고 이 말이니까 A를 그래. 근데 원장님 이거부터 안 적는 거 아시죠? 항상 왜냐? 나는 이 의미를 충분히, 이 의미를 충분히,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그걸 확장하는 걸 좋아해요, 원장님 항상.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적어놓고 암기하는 것보다. 자, 시작 두 번째.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시작! 추가해라, 그지? 자, 추가해라도 얘도 해라라는 동사죠? 그럼 요거, 표백제죠? 표백제는 대상이죠. 대상이 다 끝났네? 그럼 이제 주어는 이제 유를 빼고 추가하세요. 표백제를요. 의미단이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다 끝났지. 투. 우리말 무엇 같다고? 겉. 아니. 기. 네? 위하여. 위하여. 맨날 똑같잖아. 이거 맨날. 자, 유지하기 위하여. keep은 뭔가 유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지키고 있는 느낌. 뜻이 많아서 뒤에 있는 내용과 함께 확장해 나가셔야 돼. 근데 여기서 keep, 메인 동사가 될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이형식, 너 알고 얘기한 거냐, 설마? 네. 만약에 X만 나오면 삼형식이죠? X를 지킨다, 유지한다. 근데 X에 한 덩어리 더 나오면 X를 어떠한 상태로 지킨다, 유지한다, 그럼 몇 형식이에요? 모양식. 이 형용사 왜 써요? 여기 있는 명사가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쓴 거죠? 네. 그럼 시작해 보세요.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 만나면 삼형식이죠? X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데 보세요. 쉿! 뭐가 나왔어? 뒤에는 5형식 구조. 쫙쫙. 여기만 읽어보세요. 유지한다. X를 Y한 상태로. X를 뭐뭐로. X를 어떻던 상태로. 물을 깨끗한 상태로. 괜찮죠? 그걸 합치면 시작! 표백제를 첨가하세요. 뭐하기 위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치? 깨끗한 상태로. 자, 3번. Make a hole in the roof and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읽어주세요. 시작! 구멍을. 그렇지. 만들어라, 구멍을. 천장에. 그리고 그렇지. 병을. 이거 같이, 그렇지. 저 앞에 거랑 똑같이 맞춰줘야 돼. 그렇지. 밀어 넣으세요. 병을 어디로? 어디에? 구멍에. 괜찮죠? 어려운 거 없어. 4번.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시작. 3번째는? 허락해라. 그렇지. 사유동사 없어. 허락하다의 뜻이지. 허락하세요. Third, 이거 뭐 표시하는 거야? 3분의 1을 third라고 해요, 3분의 1. 뭐의 3분의 1? 병의 3분의 1을 허락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따라오세요. 얘 5형식에서 나온다 그랬죠? X만 나오면 X로 허락한다. Y 나오면 시작! X가 Y 하는 걸 허락한다. X가 Y 하는 걸 허락한다. 얘 1%, Y 자리에 뭐 쓰는 거? 동사 원형, 1%, 이거 원형, 원형. make, have, let. 1%라고 했죠, 1%. 사유동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요거 시험 포인트야. 되게 중요하죠? 동사 원형. 어이구. 이씨, 빨간색. 이렇게 바꿔야 돼. 너무 두껍잖아. 그럼 다시 해서. 병의 3분의 1을 허락하세요. 병의 3분의 1이 남아있도록. 그지?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들어가 있고, 3분의 1 위에 좀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어디 어디 위에라는 전인사죠, 그냥? 그렇지. 지붕 위에. 5번. Sunlight is bent by the water in the bottle and spreads around the room. 시작! 햇빛이. 우리 요거에 뭐의 EDN이에요? 밴디, EDN이야. 요거 시험 나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햇빛이 지가 뭘 구비는 게 아니라 햇빛은 가만히 지금 있는데 지가 툭 구비어지는 거지. 그치? 그게 좀 과학적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야? 구부러진다 해도 되고? 굴절? 그렇지, 굴절된다. 반사나냐? 반사는 튀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굴절된다.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어디에서 또 병 속에, 그치? 물에 의해. 자, 요거 표기에 동사 1, 요거 동사 2. 요거 단수, 햇빛이 주어인데 단수에 복수해? 단수니까 이지 썼죠? 그니까 여기도. 보여? 일치시켜야 돼. 스프라이 무슨 뜻? 퍼진다. 퍼져나간다 했듯이. 가로칩니다. 어디 주변에? 그렇지. 방 주변에. 그러니까 방에라고 읽으셔도 되고 방 주변에 쫙 펼쳐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지? 자, 됐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서 내가 뭐를 의심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내가 의심해야 되는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라고 이거로 불리운다. 이형식 동태. 근데 하나 더 있어. 플라이스백이 뭐라고요? 앞에 명사 앞에 ing 쓸 것이냐 edn 쓸 것이냐. 뭐로 구별해? 그렇지. 얘가. 그렇지. 주면 ing. 받으면 edn. ing 써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 문법 안, 공부 안 해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런 걸 다 구별해낼 수 있어. 고등학교 가면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저 ing, edn이 맨날 쏟아져, 맨날. 어쨌든, 자, 두 번째. 빨리 보세요. 내가 무엇을 의미해야 될까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의심해야 될까요? 자, 요것도 점검해야 돼. 요거. 근데, 자, 램프가 지가 뭘 만드니?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뭘 만드니? 나와야 되죠? 네. 있니? about을 만드니?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됐었어? 램프가 만들어 칠 수 있다 였잖아. 그지? 어떻게 써야 돼? can be made. 괜찮죠? 그리고 and 쓴 다음에 얘 과거 시제면 저기 앞에 있는 동사도 뭐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아니잖아. 그지? 현재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틀렸죠?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 말씀 안 돼. 얘랑 얘는 병렬이죠. 주어가 누구예요? 그렇지. 얘 단수니까 얘도? 이거 붙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S예요. 그렇지, 지속된다. 자, 그 다음에 다 됐나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 그것이 아주 이런 상태이다 설명해야 돼, 형용사로. 투메이크 괜찮고요? 괜찮고요. 됐습니다. 자, 시작. 어, 이건 문제지. 아, 갑니다. 시작. 어법상 어색한 거. 자, A. 맞나요? 빨리 보세요. 기다려줄 수 있어. Can be made for. 괜찮죠? 아, 뭘 오래 고민해. 아니, can be made. 보고 있어요. 아, 그걸 다 보고 있어? 자, C는요? X가 어떤 상태? 깨끗한 상태. 오형식. 괜찮지? D는요? 비동사의 EDN이죠, 이거. 구부려진다. 괜찮지? 그리고 얘랑 병렬이죠. 단수니까 얘도 단수로 괜찮지? 그지? 그니까 얘 펼쳐진다 해서 얘 수동태 쓰면 안 돼. 얘도 아까 레스랑 똑같아. 지속되다의 뜻이. 요거 틀렸어. 뭐가 틀린 거죠? 아, 이거는 시험 왜 내는지 모르겠어. 조비디 일동합. 그냥 자리 물어본 거죠. 조비디 일동합.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쓰기로 돼 있잖아. 자리가. 조비디 일동합. 그래서 외우지 않았었어? 예전에 다른 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옛날에 배울 때? 안 배웠지? 빈도부사가 뭔지도. A를 바르게 연장한 거. 자, 시작. 병의 3분의 1은 지붕 위에 남아있게 한다. 기억나요? 네. 그렇지. 뭐 이런 거 같았었어. Let 허락하세요. 아이고. X가 이렇게 하도록. 뭐 이런 구조가 기본이었었어요. 어색한 거, 그렇지? 어, 지금 어색한 것은? 아, 이거죠? 바르게 연장한 거, 깜짝이야. 자, 요거 한 덩어리죠? X를, 이렇게. 괜찮아요? 원형 맞죠? 어디 위에? 지붕 위에. 4번이야.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가? 제작방법. 당연히 방법 얘기하지? 제작방법? 위끄럽고 다음에 우리말로 대답하래. What do we need? 우리가 무엇이, 아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만들기 위해서, 위하여. 얘도 위하여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 what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need 뒤에. 어, 만들기 위해서. 모조 램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플라스틱 보틀. 물?
표백제. 표백제. 세 가지 얘기해야 돼. 자, 갑니다.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서야 모조 램프는 are widely used. 요거 별표. 마찬가지야. 지가 사용한다 그러면 뭐 사용한다 그러면 뒤에 2대 천생연분이 대상이 와야 돼. 그 대상이 안 왔어요. 없어요.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그죠? 수동태로. EDN. 사용되어진다. 뭐에 의해서? My shelter foundation. 얘는 저 재단 정도란 뜻입니다. 재단. 자, 갑니다.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ramps. 시작 읽어줄까? 자선단체. 지역 사람들. 저 원주민이어도 돼. 지역 사람들이야. 로컬이 지역의. 자, 요것도 붙어있죠. 이렇게 다다닥. 어떻게 만드는? 그렇지. 어떻게 만드는 지를. 자, 앤드니가 얘 누구랑 똑같은 애예요? 누구랑 병렬? 자, 얘랑 병렬일까요? 동사 1? 동사 2일까요? 그러려면 얘랑 병렬이라면 얘가 3인 단수니까, 체리리가 단수니까 티치에다 뭐 붙였어요? 이거 붙였죠. 그럼 얘랑 병렬이면 여기도 뭐 붙여야 돼 원래는요? 이거 붙여야 되죠. 근데 안 붙어 있죠. 그럼 누구랑 병렬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얘하고 병렬이라는 거지. 똑같은 구조에서 안 쓴 거지. 그래서 해석도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얘 설치하다야 되죠. 인스톨. 그 설치하다로 읽으면 안 되죠. 그리고 설치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리고 가르쳐줘 사람들에게. 지역사람 뭘 또를 뭐를요? 어떻게 설치할지도 가르쳐줘. 두 개 병렬이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할지? 또 가르쳐줘. 이렇게 램프를. 괜찮아? 저런 것도 잘 표기해 놓으셔야 돼. 자,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jo lamps. 시작! 감사하다. 자, 이거 뭐뭐 덕분에 뜻이에요? 덕분에. 자원단체 덕분에 요거랑 좀 비슷한 뜻이라고 했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 그렇지. 뭐 수천 개의 집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선단체 덕분에. 그렇지. 지금, 그렇지. 가지고 있다. 모조 램스를. 자, it has also made mojo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여기까지만. 얘 수동태 아니야? 아시죠? 완료동사지. 현재 완료. 자, 또한, 자, 해지피피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먼저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과거에 시작한 거 알겠어. 언제부터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지? 모조 램프를. 근데 정확한 시점은 궁금하지 않은 거야, 여기선, 이 문장에선.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다,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완료 시기가 없기 때문에 과거로 처리. 그리고 그 앞에 말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새로 만든 거. 누구? 내가 만들었다 했어. 현재까지란 말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지? 다시 우리는 완료시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완료를 저렇게 껴맞춰서 일본인 문법으로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과거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학자랑 국어학자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야. 내 앞에 있는 현재까지는 내가 만든 거야. 아시지? 현재까지 만들었다.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옵션. 그냥 우리말에 했다, 했었다. 또한 현재까지 쭉 만들었다. 자, 칠판 보세요. 모조 램프 X지. 삼형식이죠, 이거만 쓰면. 내 하나 더 있네, 안 끝나고. Y. 이거 누구예요? 그렇지, 인기 있는, 유명한. 그래서 무슨 뜻으로 발전해? 대중. 뭐라고? 김대중? 대통령이고. 대중적인 뜻도 있어, 그래서. 응? 인기 있는, 유명한. 자, 보세요. 그것은 당연히 뭐예요? 모조 램프죠. 네. 현재까지 만들었어요. 뭐를? 뭐로? 아니다. 얘는 모조 램프 여기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아니죠.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자선단체, 그렇지. 자선단체 덕분에. 그렇지. 만들었어. 모조램프를 뭐로? 그렇지. 대중적으로. 또는 뭐 인기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당연히 효인사 몇 썼어? 누구의 상태? 그렇지. 여기 있는 명사가 어떻단 상태인지 설명하는 거. 자, 어디에서? 가로칩니다. 그렇지. 다른 나라들에서. 자, 서치해지는 무슨 뜻이죠? 이거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봤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읽어도 되고 가령 설명 보충 설명해 주는 기능이야. 예를 들어 어디에? 아르헨티나, 이니아, 앤 그지? 얼굴에 피지 표정 여보세요? 이런 데서. 자, Mojo Rams will write up the lives of many people for many years to come. 시작! 비출 거다. 그지? 예, 타동사로 쓰였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뒤에 대상이 나왔죠? 살면서. 응. 그지? 삶을,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춰줄 거다. 네. 뭐 동안? 그렇지. 여러 해 동안. 명사 뒤에 투명사. 오는 여러 해. 그죠? 다가오는 여러 해 동안. 그니까, 오랫동안 읽어도 되고, 그지?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도 돼. 네. 괜찮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뒤에 명사 있으니까 얘 수동 때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지? 뭐 will be righted, 안 돼? 뒤에 대상이 바로 딱 있어. 얘 누구의 복수형이야? 빨리 얘기해. 라이브지. 라이프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어. 헷갈리지? 우리 동사자에 쓰는 어디 어디에 산다. 뭐 있어? 리브 있죠? 어디 어디에 산다. 그럼 얘가 3인 단수면은 여기다 뭘 붙여요? 그치? 동사에 S 붙인 거지. 얘 명사가 라이프야. 생명, 삶, 인생. F1을 끝났으니까 얘를 VES로 고치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나와요? 헷갈리죠? 발음도 틀려. 얘는 리브, 리브즈고 얘는 라이프, 라이브즈야. 발음도. 라이브 노래방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브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이 아니라 라이브 노래방이야. 살아있는 노래방, 생생한 노래방. 괜찮아? 요거 많이 헷갈립니다. 명사야. 라이프의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동사 뒤에 이대짝이잖아. 대상은 누구만 나와야 돼요? 누구만. 명사가 나와야지. 그지? 효인사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 이대천왕은. 효인사 절대 못 봤잖아. 자, 첫 번째. 뭐가 되는지 볼까? 뭘 의심해야 돼? 모조 램프는 널리, 그러니까 와이들리 넓게, 널리, 부사야. 자, 주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얘 몇 대 천왕이야? 2대.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거를 사용하는 대상이 돼야 되죠. 너는 바이를 사용하냐? 전인사를 사용하냐?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 R. 그치? Were이냐? 교과서는? 과거 시제냐? 이거 R 아닌가요? 그치? R 맞지? 됐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두 번째. The charity of stitches to local people. How to make an install. 빼야 되겠고. 이것도 가르쳐준다. 명사 하나 뱉어. 그리고 명사 두 개인데 여기에 명사 9가 온 거죠. 동작편 늘린. 명사 9가 온 거예요. 네. 요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세 번째. 세 개 다 채웠는데요? 요거? 아, 라이티드는 아니라 라이트. 그렇죠? 쓰면 안 되죠? 왜? 뒤에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 2대 천왕에. 그러면 없애고 없애야겠지. 네. 괜찮나요? 자, 주어진 멘트가 알맞은 곳. It has also made Mojo Rams popular. 여기 들어가야 돼. 이유는요? 아이, 이제 맨날 헷갈려. 그렇지. 알맞지, 그지? 이유가 알맞아서. 자, 이거든,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거 뭐 틀리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AC의 흐름상, 맞게, 이거 맞아 문제야, 이제. 자, A, B, C 갑니다.
나 A를 못 찾고 있어. 어, 바보, 씨. 얘 뭐죠? 부분적으로야. 파트리. 우리 파트는 너 파트, 너 파트, 그, 알죠? 외로도 많이 쓰잖아? 그게 아니라 널리 사용되는 거는 와이드야. 와이드 평면 TV. 자, B. 아, 천천히 같이. 또한, 그치.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요거. recommend는 뭔지 아세요? 그치. 추천하다 권고하다의 뜻이야. 그치? 추천하다 권고한다. 안 되고요. 자, clean up, light up. clean up은 청소의 느낌이고요. 당연히, light up. 네, 한 번이에요. 여기까지.